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김현명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오늘 준비한 알파 공략주는 이 덕신 하우징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 건축용 자재인 이 데크플레이트를 생산하고 시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주로 이제 매출과 같은 경우에는 이 일체형 데크플레이트 그리고 뭐 폼테크 기타 부자재 그러면 이제 데크플레이트로 유명한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당사가 이제 좀 개발한 뭐 인슈테크 이 같은 경우는 좀 후속 공정이 불필요하고 이 건축 비용 절감에 좀 기여를 하는 강점이 있는데요. 회사 자체가 2007년도에 상반기에 이제 좀 이 업계에 좀 선두로 진입한 이후로 2020년 기준 이제 추산하기에 이 점유율 30% 내외로 현재 업계 1위를 점유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 회사의 좀 강점이 되겠습니다. 회사가 좀 성장하는 이 동력들 가운데 하나는 꾸준히 이제 좀 안정적으로 이제 매출을 내고 있지만 일체형 데크플레이트 좀 적용이 많은 이 해외 시장인 이 베트남을 중심으로 베트남에서 이런 삼성이라든가 LG 등 이런 글로벌 기업들을 바탕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고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주식 시장에서는 좀 다양한 재료와 이 연결이 항상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한번 집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이 좀 올라갔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가덕도 신공항과 좀 연결이 되면서 4월에 약 고점 3,580원 정도까지 이렇게 좀 움직여 주었던 모습인데요.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재건회의가 이제 개최되면서 특별히 이 지난 1일이죠. 이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이 부총리가 이제 한국에는 좀 모듈러 주택을 이제 직접적인 주택 건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싶다고 이제 밝히면서 이 주택에 관련 이 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데크플레이트가 이 모듈러 건축물 이 공법에 사용되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서 이 재건주로 좀 뒤늦게 또 편입이 되면서 향후 이제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이 기대감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하나의 지금 테마로 형성이 되어가는 이 사우디 미래형 메가시티죠. 이 네옴과 관련해서 이쪽 관련주로 또 언제든지 엮일 수 있다라는 점이 이 덕신 하우징을 천천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리 이런 네옴이라든가 그리고 뭐 재건 이쪽 관련해서 미리미리 움직인 종목들은 있지만 이제 후발 주자로서 원래 이런 종목들이 좀 조용하다가 한 번에 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보험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최근에 이제 천안에 제2공장을 이제 또 신축이 완료되면서 최대 이 데크플레이트 관련해서 생산 설비가 이제 구축이 되었다라는 점 역시 중장기적으로 어떤 수요를 감당할 수 있고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뭐 홈센터 홀딩스라든가 보광이라든가 이 TK 이 신공항 뭐 법안 관련해서 각종 이 홍준표 이 대구시장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일전에 가덕도와 또 연결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또 신공항과도 언제든지 어차피 또 데크플레이트는 항상 쓰여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또 공항과도 언제든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이 이 종목을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료가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가격이 약 2,250원 정도예요. 최근에 저점 한 1,800원 정도까지 어느 정도 시장 상황에 의해서 밀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가격대가 저는 굉장히 다시 이제 올라가는 천천히 우상향해서 지금 2,250원대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지금부터 저희가 천천히 매수를 해두면 어느 정도 이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는 이제 단기 1차 저항대가 있는 약 2,650원에서 목표가는 2,650원, 손절가는 2,050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덕신 하우징에 대한 전략과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